다 샀습니다 이번엔. 강남에 끌고 왔어요. 차 뽑은 기념으로. 아 오늘도 여러분들 강남은 사람이 많고 저 항상 잘하지 않습니까 야킹은. 이건 뭐 매주 토요일 저만의 필살기인데요 뭐. 엄마한테 내가 100만원 줄게 했거든. 아 그래요? 어머니 있으신가요? 어머님이 왜 뭐라고? 아직 1등 해가지고 뭐. 야, 어떤 거 축하드립니다. 네, 모델. 모델? 야 축하드려요. 잠시만 어떤 모델 어떤 모델? 아니 뭐 이거 그거 화보 모델 촬영하는 거. 화보 모델? 어떤 화보? 주얼리 화보. 주얼리 화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5시요. 25살? 네.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친구들 만나러 가요. 친구 몇 명? 친구 4명. 여자 4명? 오케이 그러면 술집 어디로 가는 건데요? 아 지금 물어봐야 돼 여기 근처에요. 어 일단 야 안녕 일단 팔짱 끼고. 뭐 원래 팔짱 끼는 거예요? 자 갑시다. 네, 전화해봐요.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왜 어때? 아니 사람 너무 많으니까. 아 사람 많으면 뭐 어때요? 방송이잖아요. 자 안내해드릴게요. 저 다 알아요. 어디 가게 이름 뭔데요? 실성포차 어디에요? 실성포차 제가 또 잘 알죠. 팔짱 끼셔야 돼요 방송이니까. 빨리 껴주세요. 내가 가방 주는 기억 때문에 오케이 갑시다. 자 애들 어디서? 안녕하세요.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? 아 판단 딱 지금 고기 고추 판단. 아 편의점에서 네. 담배 한 대 살게요. 아니야 담배 안 피워 담배 안 피워 우리. 여자들끼리 오늘 노는 거예요? 네. 아 근데 그 중에 근데 남자 하나 꼈어요. 누구? 남자 누구? 네. 어릴 때 친구들이에요. 고향 친구들. 어디로? 그까지만 같이 갈게요. 저 위에래요. 위에 오케이. 아 여기네. 일단 나중에 봅시다. 아 네네네. 나중에 와봐. 한두 명만 빼오세요. 오케이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저 닭꼬치 하나 먹어볼까요? 내가 먹던 닭꼬치가 여기인가? 닭꼬치 먹고 텐션 빡 올릴게요. 소금이랑 매운 거 하나. 닭꼬치 한번 찍어주세요. 매번 먹는 거지만. 자 이제 양념. 저는 닭꼬치를 원래 좋아해요 엄청.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술 먹으러 1차 하고 3차 2차 하고 야, 나도 어릴 때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 헤어지더라. 아 장난이에요. 결혼하실 거죠 두 분? 네? 아니 결혼하실 거예요?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 연애만 아마 연애만 화이팅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저 찍어봐봐. 제 차입니다 여러분들. 다 샀습니다 이번에. 오늘 강남에 끌고 왔어요. 차 뽑은 기념으로. 자 저랑 좀 잘 어울리나요? 자 그러면은 차 타고 갈게요 여러분들. 아 잠시만요. 불 들어온다 잠시만 나 이거 깜빡이 귀신다. 나 이거 차주님 죄송합니다. 혹시 방송 보고 있다면 잠시 한번 나와주시면. 대표님 혹시 있으시다면 깜빡이 한 번만 더. 어디 계시지? 차주분이신가요? 아닐 것 같았습니다 형님. 형님 저 방송하는 빚을 세야라고 하는데요 형님 인터뷰 조금만 해도 될까요? 얼굴은 나오면 안 돼요? 그럼 목소리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? 이 차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형님? 7억 8억? 7억 8억? 자수성가인가요? 아니면 금수저?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? 아니 궁금해서요 형님. 아 그냥 일해요. 일을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런 차를? 그냥 사업. 와 나이가? 나이 많아요. 여자친구 당연히 있으시겠죠? 아니요. 채팅창에 형님과 사귀고 싶다고 오빠 하는데 아니 차를 안 보여줘도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. 아니요 저 친구가 없어요. 형 고영호자 합시다 저. 저 어떻게 뭐 친하시면 안 될까요? 아 네. 아 진짜로요? 네. 형 그럼 연락처 좀 주세요. 핸드폰. 아 형님 이렇게 선 끊는다. 아니 여기다 말할 수 없잖아. 아 제
제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. 형님 평소에 뭐 하고 노세요, 형님은? 아, 저 운동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. 아, 진짜로요? 형님 심심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. 여기 있습니다. 아, 저도 사실은 이게 아벤타도로죠? 네, 맞아요. 저는 우라칸 탑니다, 그래도. 아... 네, 형님. 형, 차 내부 한번 찍어도 될까요? 더러울 텐데. 아, 괜찮습니다. 이쪽으로 차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간지입니다, 간지. 버튼이 그냥 이거는 비행기예요, 비행기. 시동 소리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어요. 아, 아니에요. 그래도 제 차가 아니니까 형님이 해주십시오. 혹시 또 말 나올까봐 제가 걸 줄은 알지만은. 이야, 소리. 이야, 형님. 정말 죄송한데, 저 한 번만 타 있어도 돼요? 정말 차 들고 도망치고 안 합니다, 형님. 시동 제가 안, 아니, 아닙니다. 이 뚜껑만 끌 줄 몰라서. 자, 감사합니다, 형님. 잠시만 옆에 살짝 봐야 될까요? 저 앞까지만 얼굴 안 보이게. 네, 형님, 감사합니다. 이거 얼굴 안 보입니다, 형님. 목소리만 나옵니다, 형님. 야, 형님 멋지십니다. 형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? 목소리는 다 들리죠? 네, 집에. 집에? 네, 집이 어디세요, 형님은? 반포자이. 반포자이? 오, 가깝네요. 저도 삼성동 쪽에 살고 있는데. 아... 다음에 한번 뵙죠, 형님. 알았어. 형님, 문 어떻게 합니까? 요거.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나 람보르기니 탄다 했는데 문을 열지 몰라가지고 문잡이만 더듬더듬거리고 있었어. 야, 열어봤어야지. 솔직히 딱 말해서 저 차를 사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. 지금 차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차도 충분히 만족하면서